안녕, 전략강제야. 오늘 만날 보물은 바로 엑스칼리온. 이더라트 로봇 로스칼리온. 와, 자, 이 로스칼리온을 한번 가지고 재밌게 놀아볼게. 와, 안 되겠어. 적이 너무 강하고 너무 거대해. 좋아, 우리 됐습니다. 나와라, 크로스 칼리온. 그린 터틀. 옐로우 피닉스. 크로스 칼리온 합쳐다. 가리! 오! 와다라! 디키리 펀치! 이기리 펀치! 발키리 키! 좋아! 마지막이다! 내가 불리신다. 크로스 칼리온. 크로스 칼리온 분리. 옐로우 피닉스. 그린 터틀 변신.
못! 아니, 악당이 또 나타났대. 좋아. 크로스 가리온 출동! 이 크로스 가리온을 더 재밌게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여기 있는 이 헥스 케이스에서 크로스 가리온 헥스를 꺼내. 안에는 크로스 가리온 그림 그려져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가꾸느냐 하면 바로 그린 터틀! 그린 터틀 위에 있는 이 사다리를 빼가지고 사다리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돌기가 있어. 튀어나온 돌기에 여기 보면 핵슬 옆에 보면은 구멍이 양쪽에 있거든. 이 구멍과 돌기를 맞춰줘. 딱 소리 날 때까지 맞춰주면 돼. 딱! 이 부분은 이렇게 신기하게 돌아간다고. 안에는 크로스 가리온의 그림이 움직인다고. 어, 재밌다. 엑스 가리온! 크로스 가리온! 핫! 얍! 좋았어. 자, 또 다른 거 갖고 놀아볼까?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옐로우 피니스의 꼬리를 떼어준 다음에 여기 꼬리 끝에도 이렇게 돌기가 있고 돌기에다가 여기 있는 핵슬에 구멍을 딱 맞춰서 끼워 딱 소리나게 끼워주면은 완성! 우와, 엄청 빨리 돌아! 나와라! 크로스 가리온! 우와, 신기하다! 짠! 자, 이 크로스 가리온의 장점과 단점 공유 포인트 얘기해볼게. 자, 장점 첫 번째, 멋있는 디자인이야. 각 비클과 이 로봇의 모드의 디자인이 아주 멋있게 특색있게 잘 나왔어. 자, 장점 두 번째, 바로 튼튼한 재질과 관절이야. 자, 플라스틱 재질도 단단한 플라스틱, 고급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관절도 라쳇 관절이라고 해서 딸깍딸깍 소리나게 이렇게 있어서 각각 그런 포즈 같은 걸 취하거나 갖고 놀 때도 특히나 이렇게 한쪽만 갖고 이렇게 들었을 때도 단단하게 고정되는 좋은 관절을 갖고 있어. 자, 또 다른 장점 세 번째는 바로 3단 변신 2대 합체 로봇이란 거야. 자, 옐로우 피닉스, 그린 터틀, 그리고 소방차 모드 3단으로 변신하고, 그리고 옐로우 피닉스와 그린 터틀이 합쳐면 이렇게 크로스 가디언이 된다고. 좋아.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여기는 핵스를 갖고서 따로 놀 수 있다는 거야. 우와, 재밌다. 자, 이 제품의 단점을 얘기해볼게. 단점 첫 번째는 바로 음성 장치와 LED 장치가 없다는 점이야. 이 정도 퀄리티가 좋은 로봇 장난감이었으면은 당연히 합체할 때 음성이 나는 음성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눈이나 이런 데서 불빛이 나오는 LED 장치가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이 너무 아쉬워. 구매 포인트를 얘기해 볼게. 이 크로스 가리온은 최근에 나온 한국 로봇 장난감 중에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제일 좋은 로봇 장난감을 할 수 있겠어. 처음에 딱 만져봤을 때 묵직하고 이 튼튼함을 보면서 몇 년 전에 내가 다이노코어 시즌1을 울트라 디버스트를 처음 만져봤을 때 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반다이의 파워레인저처럼 엄청 디자인도 멋있고 변신하체도 신박하고 그리고 튼튼하고 마감까지도 좋은 그런 로봇을 우리가 갖고 놀 수 있구나 하면서 감격에 눈물을 흘렸던 게 생각나. 근데 이 크로스 가리온을 만졌을 때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이 장난감 제는 이 크로스 가리온 여러분한테
적극 추천해. 여러분 봐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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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 가요. 로스 가리오.